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어느덧 이제 날짜가 이제 9월 13일이 됐어요. 이제 9월 13일인데 일단은 지금 그 미국 현지 시간은 9월 12일이지만 한국 시각으로 9월 12일까지 경기를 치르는 것을 기준으로 한번 이제 그 순위를 볼 거예요. 지금 이제 약간 그 메이저리그 그 순위 판도가 그어한 이쯤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 글씨 여기까지 보이는구나. 그러면 뭐 이렇게 갈게요. 내 것까지 보이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아메리칸 리그는 거의 다 정해졌어요. 이제 아메리칸 리그는 거의 다 정해져 가지고 일단은 어제부로 한 팀은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을 지었어요. 한 팀은 포스트 시즌 진출 확정을 지어서 그 99승 46패를 거둔 보스턴 레드삭스. 지금 이 레드삭스가 그 메이저리그 30팀 중에 지금 가장 많은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99승을 했고 지금 현재요. 그 일단은 동부지구 1위가 유력해요. 그러니까 아직 17경기가 남아가지고 이제 2위, 지구 2위 뉴욕 양키스하고 승차가 9경기예요. 그래서 남은 17경기 중에서 8경기를 이기면 자력으로 지구 우승을 할수 있어요. 8경기를 이기면 자력으로 지구 우승을 할수 있고요. 지금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91승 54패. 지금 8경기 차인데 뭐냐? 얘네하고도 8경기 차여가지고 한 9경기를 이기면 17경기에서 9경기를 이기면 그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에서 모든 라운드 홈 어드밴티지 얻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번에 아메리칸 리그가 올스타 게임을 이기긴 했지만 몇 년, 그 2년 전까지는 올스타 게임에서 이긴 리그가 월드 시리즈 홈 어드밴티지를 갖고 왔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작년부터는 다시 바뀌었거든요. 작년부터 월드 시리즈 홈 어드밴티지는 그냥 닥치고 승률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닥치고 승률이 그냥 닥치고 승률이냐? 그게 아니고요. 아무리 승률이 높아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정규 시즌 100승을 해도요. 와일드카드는 월드 시리즈 홈 어드밴티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일드카드 팀끼리 붙은 경우를 빼면 와일드카드 팀은 그 포스트 시즌에서 홈 어드밴티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 당이 좀 떨어져서 와일드카드 1위 팀은요 홈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는 경기가 딱한 경기 있어요. 와일드카드 결정전. 그건 이제 와일드카드 1위하고 2위하고 1위 경기장에서 그 단판 승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일단은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 한 경기는 근데 사실 홈 어드밴티지가 의미가 없어요. 원정팀도 이길 수는 있거든요. 실제로 2014년에요. 그때 월드 챔피언이었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요. 그때 와일드카드 2위로 시작했거든요. 와일드카드 2위로 시작했는데 와일드카드 결정전
그 슈퍼에이스 메디스 범가너의 완봉승으로 이겨버리고, 그리고 디비전 시리즈 때 이제 범가너가 한 경기밖에 못 나와서 조금 고전하긴 했는데 이겼고, 그리고 NLCS에서 범가너의 활약에 힘입어서 1차전하고 5차전 잡고, 그 5차전에서 끝내버리고요. 그리고 월드 시리즈 1차전, 5차전 범가나 나온 경기 이겼고, 그리고 2차전, 3차전 졌어요. 근데 4차전 때 범가나 없이 어떻게든 끈질기게 버텨서 이겼어. 그리고 5차전 다시 이겼어요. 그래서 6차전까지 3승 3패가 됐는데, 7차전에서 범가너가 5회부터 구원 등판을 해버렸어요. 이겼어. 그래서 진짜 범가너가 혼자서 다 했던 그 포스트 시즌이 있어요. 2014년에 범가너 혼자서 다 했던 그 진짜 원맨쇼 했던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래서 범가너가 그때 CS MVP도 먹고 월드 시리즈 MVP도 먹고 다 먹었어요. 하여간 진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가는 팀은요, 에이스의 힘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와일드카드 결정전 단판 승부여가지고 한판 지면 끝나요. 그래서 물론 이제 와일드카드로 올라갈 팀은 근데 에이스만 좋아서 될게 아니고 2선발도 좋아야 돼요. 왜냐면 디비전 시리즈는 2선발이 책임져야 되니까.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에이스가 3차전에 한 번밖에 못 나와요. 등판 간격을 따졌을 때는. 아, 물론 애초에 그 뭐냐, 디비전 시리즈 때 아싸리 구원 등판을 시켜버린다면 그몇번더 나올 수는 있겠죠. 왜냐면 그 디비전 시리즈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끝난 다음에 하루를 쉬거든요. 하루 그래도 휴식은 하고 나와요. 하루는 휴식하고, 근데 선발은 1차전은 못 나오겠지. 이틀 쉬고 2차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이틀 쉬고 4차전. 아니면 그 2차전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4일 쉬고 5차전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디비전 시리즈 일정이 그래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온 팀이 그런 막 투수들의 그런 원맨쇼를 믿고 와일드카드를 일부러 가진 않을 거예요. 진짜 와일드카드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 포스트 시즌에 지구 우승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잘했던 팀들. 지구 우승은 못해도, 그러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런 팀들을 한번 이제 올려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굳이 와일드카드를 한 경기, 한 팀에서 두 팀으로 늘린 이유는요, 흥행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에 한 경기를 더 하면요, 중계권을 더 비싸게 팔 수가 있거든. 경기 한 경기를. 중계권을 비싸게 파는 경기가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몇몇 팀들한테는 되게 포스트 시즌에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 고문을 안겨주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 경우들이 몇번 있었잖아요. 뭐냐, 막 동률을 이뤘는데 타이브레이커에서 떨어지고. 아, 물론 지금도 타이브레이커는 있어요. 지금도 타이브레이커는 있고요. 그래서 그 타이브레이커 게임을 하면요, 옛날에는요, 만약에 같은 지구에서 지구 우승팀이 와일드카드하고 승률이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상대전적으로 우위 팀이 지구 우승을 하고 상대전적으로 밀리는 팀이 와일드카드를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불공정한 거야. 그 성적은 똑같은데 상대전적으로만 가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은
지금은 같은 팀에서 지구 우승하고 와일드카드가 같이 나오죠? 그러면 타이브레이커 해요. 그러니까 리그 1위가요, 공동 1위야. 리그 공동 1위가 그 리그 공동 1위가 같은 지구에서 나오면 지금은 타이브레이커를 해요. 리그 1위가 같은 지구에서 나오면 그 타이브레이커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기면 지구 우승을 하는 거고, 지면 리그 2위인데도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가면요, 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홈 어드밴티지 못 받아요. 지금 약간 지금 양키스가 90승인데 약간 극골되게 생겼어요. 양키스가 지금 90승이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82승, 그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91승인데요. 그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지금 이대로 그 순위가 끝난다고 보면요, 일단은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양키스하고 오클랜드 에이스하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해요. 하고 거기서 이기면 양키스가 이제 올라와요. 근데 그래서 디비전 시리즈를 레드삭스랑 한다? 옛날에는요, 그 리그 1위가 바로 와일드카드랑 그 디비전 시리즈 했는데, 이때는 그 규정이 있었어요. 그 와일드카드가 같은 지구일 경우는 그 리그 2위가 와일드카드랑 붙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승률 그대로 포스트 시즌 시작해서 만약에 양키스가 디비전 시리즈에서 오클랜드 에이스를 이기고 올라온다 쳐요. 그리고 양키스가 디비전 시리즈에서 레드삭스를 이겨. 그리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디비전 시리즈에서 이겨. 이렇게 되면요,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 시리즈는요, 네, 안녕하세요. 그 와일드카드 1위인 양키스하고 중부지구 우승팀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붙겠죠. 그래서 원래 승률대로라면 양키스가 홈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야지 맞는 건데, 그 양키스가 와일드카드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럴 경우 홈 어드밴티지는 승률이 낮은 인디언스가 갖고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승률이 높아도요, 와일드카드는 와일드카드인 거예요. 와일드카드 팀은 디비전 챔피언이 아니잖아요. 지구 우승하는 팀들은 그 디비전 챔피언 자격으로 참가를 하는 건데, 챔피언이 아니다 보니까 어드밴티지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승률이 높아도 홈 어드밴티지 못 갖고 가는 그 규정이 있어요, 와일드카드는. 월드 시리즈도 이제 무조건 승률에 따른 홈 어드밴티지로 그 바뀌었는데, 아마 그 내셔널 리그에서 리그 1위 팀하고, 그러니까 내셔널 리그에서 양키스보다 승률이 낮은 팀이 월드 시리즈 올라가고,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에서 양키스가 와일드카드로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면 이때 홈 어드밴티지는 내셔널 리그가 갖고 가요. 와일드카드이기 때문에. 물론 2002년 월드 시리즈처럼 와일드카드 팀끼리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냥 승률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돼요. 근데 2002년 때는 그때 와일드카드 팀끼리 월드 시리즈를 했던 유일한 사례지만, 이때 2002년까지는요, 그 월드 시리즈 규정이 그랬어요. 홀수 해에는 내셔널 리그 경기장, 짝수 해에는 아메리칸 리그 경기장에서 홈 어드밴티지가 있었어요. 그렇게 줬었어요, 월드 시리즈를. 그래서 매번 그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그
홈 어드밴티지를 작년부터는 이제 승률로 바꿨어요. 그래서 홈 어드밴티지를 다저스가 갖고 왔는데 다저스가 7차전에서 졌죠. 응. 하여간 그래서 아메리칸 리그는요 지금 그 와일드카드 2위 오클랜드 에이스보다도요 중부지구 선두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승률이 더 낮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디언스는 승률은 되게 낮은데 지금 이미 그 지구 2위와의 승차는 진짜 개이득이에요. 얼마나 개이득이냐면 그 미네소타 트윈스하고 15게임 반이에요. 승차가 17경기 남았는데 15게임 반차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인디언스 얘네는요 2승만 더하면 포스트 시즌 자력으로 올라가요. 2승만 더해도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고 참 거시기하죠. 그리고 얘네 서부지구는 3경기 차가 있어가지고 마지막 시리즈까지 가봐야지 할것 같고요. 그리고 시애틀 메리너스하고 템파베이 레이스는 솔직히 좀 얘네는 안타까워요. 이 5할 4푼 9리의 승률이요.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하고 승률이 같은 승률이에요. 얘네가. 근데 지금 와일드카드도 3이고 응? 지금 와일드카드도 3이지 지구에서도 3이지 포스트 시즌 못 나가는 팔자예요. 그 놀라운 거는 메리너스는 정상적인 로테이션이고 템파베이 레이스는요 맨날 그 불펜 데이 하는 팀이에요. 걔네는 그 블레이크 스넬 한 명만 그 시즌 100%그 풀타임 선발 뛰었고요. 그리고 크리스 아처가 원래 100% 선발로만 나왔는데 템파베이 레이스로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로 트레이드가 됐고요. 아처는 트레이드가 됐고 그래서 블레이크 스넬 말고는 진짜 선발 로테이션을 제대로 지킨 선수가 없어요. 그렇고 그 템파베이 레이스에서요 그 그런 불펜 데이를 하면서 그 시작 투수가 있잖아요. 그 시작 투수들의 그 이어던지기. 근데 라인 스타넥이라는 투수가 경기를 많이 시작했고요. 원래 얘 라인 스타넥이 구원 투수예요. 쉰한 경기 중에 근데 25 경기를 시작 투수로 등판했어요. 근데 시작 투수로 쓰는 이유가 선발 투수가 영 믿었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 경기 그 타순 첫 바퀴 때 아예 시작 투수를 내보내가지고 힘으로 찍어 눌러요. 그 다음에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 때쯤에 원래 선발 투수로 예정됐던 투수가 나와. 로테이션 지키는 투수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불펜 데이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그 이런 그 이런 불펜 데이 시스템에서요 구원 투수들 중에 이닝을 제일 많이 선수가 라이언 야브로라는 선수예요. 이 야브로가요 올 시즌에 133과 3분의 1이닝을 던졌는데 그 뭐냐 선발로 등판한 경기도 있지만 주로 두 번째 투수로 많이 등판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되게 이런 적이 있다? 5월 한국 시각으로 5월 27일 경기예요. 이때 야브로가 원래 그 등판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시작 투수가요, 마무리 투수 세르지오 로모였어요. 세르지오 로모가 그 아웃 카운트 2개 잡고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1회 초 2사부터 야브로가 등판해가지고 8회 초 1사까지 7이닝을 던졌어요. 거의 선발 투수급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했어. 두 번째 투수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던지고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회부터 그 8회 초 2사까지 다 책임지고 구원 투수 두 명이 아웃 카운트 4개를 잡으면서 그러면서 끝냈는데 아마 세르지오 로모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원래 포지션이 투수인데 로모를 잠깐 3루수로 돌려요. 잠깐 3루수로 돌리고 다른 투수 한 명을 내보내가지고 아웃 카운트 하나 잡고 다시 로모를 투수로 복귀시켜요. 그래서 경기 마무리한 적도 있어요. 되게 막 그런 그러니까 교체만 안 되면 그 마운드에서 다시 포지션 바꿔서 그러니까 그 선수를 교체한 게 아니고 로머는 교체가 아니고 그냥 포지션만 이동했던 거예요. 하여간 그래도 굉장히 그런 막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어? 저렇게 경기 운영해도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보이는 운영이 많았어요. 하지만 했어요. 했고 뭐 그랬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그랬고 그 다음에 하여간 진짜 템파베이 레이스는 올 시즌 굉장히 변칙적인 투수 운영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레이스 얘네 시즌 포기했거든요. 시즌을 포기한 팀이 와일드카드 3위야. 응? 시즌을 포기한 팀이 와일드카드 3위예요. 근데 오히려 이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메리너스하고 레이스 얘네 두 팀은요. 승률이 5할이 넘는데 시즌을 포기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시즌을 포기한 덕분에 애초에 그 뭐냐? 애초에 그냥 그 포스트 시즌 5팀이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내셔널 리그 가보면요. 내셔널 리그는 진짜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그나마 지금 승차가 벌어져 있는 데가 여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하고 필라델피아 필리스인데 얘네도 지금 17경기 남았는데 6경기 반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조금 빡세요. 조금 빡세게 해야지 자력으로 우승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고 오히려 이 중부지구에 지금 컵스가 내셔널 리그 승률이 1등인데요. 얘네가 오히려 마지막까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요. 지금 전교 1, 2, 3등이 다이 중부지구에 있는 거예요. 전교 1, 2, 3등. 뭐, 문과, 이과로 그렇게 따지죠. 그래서 뭐, 문과 몇 등, 이과 몇 등, 뭐 이런 식처럼. 그렇게 이제 따져서 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컵스하고 미러키 브루어스하고 아직 두 경기 차밖에 안 나요. 얘네들 마지막 시리즈 갈 때까지 몰라요. 그리고 카디널스 세 경기 반이에요. 얘네들 세 경기 반이고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얘네는 포기했어요.
얘네는 포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으로 치열한 데가 내셔널 리그 서부지구. 여기 서부지구는 지금 콜로라도 로키스, 템파베이 레이스랑 시애틀 매니너스가 그 같은 승률이라 그랬잖아요. 5할 4푼 9리. 근데 얘네는요, 로키스하고 다저스하고 지금 한 게임 반이에요. 로키스하고 디백스하고 두 경기 반이에요. 얘네까지를 끝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와일드카드 경쟁으로 좀 약간 여기 순위 판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요. 물론 필리스는요, 지금 여기 와일드카드에서 보면 디백스하고 한 경기 반 차이. 디백스하고의 차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와일드카드 2위 카디널스하고의 승차가 6게임 반이고요. 그리고 여기 브레이브스가 그 승차가 6게임 반. 근데 브레이브스가 6연승 하는 동안 필리스가 6연패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필리스는 자기네가 스스로 그 들어왔던 기회를 좀 어떻게 보면 날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굴러들어온 기회를 날린 거예요. 굴러들어온 기회를 얘네가 이제 스스로 날린 셈이 됐고요. 그래서 필리스는 여기서 이제 넉아웃이 됐어요. 넉아웃이 됐고, 내셔널스는 5할은 넘겼는데 망했어. 브라이스 하퍼까지 팔까 했다가 안 팔았죠. 그 내셔널스가요, 지오 곤잘레스 팔았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다저스는 갈 길이 바쁜데 지금 신시내티 레즈한테 2연패를 당했어요. 지금 신시내티 레즈는 그 83패를 했기 때문에 5할 승률이 이미 물 건너갔거든요. 그렇구요. 이미 5할 승률이 물 건너갔는데 약간 다저스에게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죠. 신시내티산 고춧가루. 그래서 자이언츠는 포기했어요. 자이언츠는 시즌 포기했고, 디백스가 아직 포기 안 했어요. 디백스는 아직 여기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근데 디백스는 이제 문제는 앞으로의 그 대진이 상위권 팀이에요. 다저스는 막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막 이렇게 하위권 팀하고의 6경기가 남아있는데, 근데 문제는 다저스도 지금 관건이 되는 게 다음 원정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예요. 최소 3승은 해야 돼요. 최소 반타작이 아니고 3승은 해야 돼요. 카디너스하고 4연전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을 잘 해야 되고요. 그러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경쟁을 한번 가볼게요. 또 다른 경쟁. 제가 여기 이거 제 기사에서는 제가 여기 안 썼거든요. 참고로 요 기사는요, 지금 여기 네이버 뉴스 메인에 가 있는 바로 이 뉴스예요. 한정 확정된 포스트 시즌 티켓 다저스의 획득 가능성. 이거 이 기사 제가 썼고요. 이거 제가 이거 메인에 가 있고요. 그래도 다저스는 그래도 류현진 선수한테 거는 게 있어요. 그 류현진 선수가 카디널스에 강했어요. 카디너스에게 강한 편이어가지고 일단은 등판을 할 예절이고요.
자, 제가 쓴 기사. 좋아요 8명, 슬퍼요 4명, 화나요 9명, 팬이에요 4명, 후속 기사원이에요 2명. 자, 댓글 한번 쫙 봐볼게요. 아예 그냥 댓글 그 전체 보기로 한번 쫙 볼게요. 전체 댓글 더보기. 자, 차라리 이 쫓죠. 이번에 차라리 떨어지고 감독 교체하는 게더 나을지도. 차라리 이번에 점점점라고 해야 맞다. 로버츠 때문에 우승 못하는 거임. 캠프 국뽕 시옷 쌍기역들은 배팅부의 유니폼 동감 못하는 데리고 끝까지 자기 못하는 건 남탓. 저것들은 종특이야. 집에 처박혀서 남탓만 하고 인터넷 벌레질하는 것들. 한국 선수가 있는 팀 감독들은 다 돌이지. 돌팅니, 돌버츠, 돌리니스터 안 까는 감독이 있나? 선수가 비읍 시옷인데 남탓만 하고 사는 인생 패배자 새끼들. 응, 신고? 비방 욕설? 신고 들어갈게요. 내가 쓴 기사, 내가 신고해요. 물부는 감독의 영향력 가장 낮은 리그인. 선수단 구성과 팀 기조를 단장이 정하기 때문에 감독이 선수단 관리만 하는 곳이요. 저 사실 밀필입니다. 그래서. 선수 라인업은 감독 권한임. 단장 선에서 물갈이가 필요함. 개쇼 버리고 범가너 데리고 오면 돼? 컷쇼를 왜 개쇼라고 욕하죠? 신고. 컷쇼가 밥값만 했어도 월드시리즈 두번 우승. 하지만 범가너가 언제적 범가너냐? 9위 다 떨어져서 지금 성적 확 떨어졌는데. 그쵸, 범가너가 오토바이 한번 잘못 탔다가 난리 났죠. 그냥 프런트 하라는 대로 하는 마리오네트일 뿐. 마리오네트? 그 이거 스텔라? 프런트가 개입했다면 캠프나 키케 4번 박는 짓은 없었을 것임. 지라디 메시니가 더 잘. 메시니 잘렸는데? 진정 욕먹어야 할 놈은 프기꾼이다. 추신수 6년 1억 2천만 예상했고 어느 정도 적중했다. 류현진 4년 6천만 예상해본다. 류현진은 다저스에서 FA 안 잡고 타팀에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갈것 같음. 팀 페이로 메이저 1위 찍고도 포스트시즌 못 가서 빌빌거리던 팀 부임 첫 해에 바로 포스트시즌 2년차 월시까지 질주시켜놨더니 노갔다 뛰는 엠생들이 욕하고 앉았네. 응, 니도 엠생이야. 니도 신고. 저런 애들은 상처를 받아야 돼요. 야구구야, 야알못이냐, 범가나가 지금 컷쇼보다 훨씬 좋다. 샘플 경기는 보냐? 메시니 경질한 세인트루이스가 포스 진출하고 돌버츠 경질한 다저스가 떨어지면 참 볼만하겠다. 다저스는 가을 야구 가도 그걸로 끝이다. 요즘 기분은 반반 마차도 데려온 거 아까워서라도 갔으면 하지만 아예 탈락하고 로버츠랑 빠이빠이 하는 것도 좋아서. 간다고 좋은 감독 올까 하면 보장이 있음. 크크. 팩트. 그렇다고 로버츠를 그대로 끼고 가라고? 참. 니들 수준이 참 니들 수준이다. BJ? BJ 누구야? 올라가면 뭐하냐? 꼴찌팀 감독들한테도 두수 아래 돌버츠가 있는데 다음 원정 세인트루이스전 고비인데 저번에 보니까 상대팀 감독이 갖고 놀더라. 작년에 막강 선발진 불펜진으로 좋은 성적 거둔 거지. 허적 감독이다. 당장 감독 바꿔라. 프기꾼 앤드류 프리들먼 불가능. 이번 시리즈처럼 하면 가을 야구 못함. 투수 강판 전문 로버츠 이제 자신이 강판 나가다. 올해 돌버츠와 함께 나가리지 뭐. 돌버츠 계약 끝. 유통도 FA 그란드 FA. 서부 디비전은 1위 못하면 와카도 못단다. 와카 두 자리는 중부 디비전에서 나오는겨. 9위도 바닥이고 주창 담배 피우면 뭔가를도 제대로 안 하는 유등이 못해다 너 유등도 못 막은 어쩌고. 기사 제목 뽑냐 다저스 올해 폭망해야 한다. 응? 로버츠와 프리드먼
바뀌기 전까지 뒤져서 폭망각하는데 어쩌고 하면 기사 제목을 뽑냐 이게 저에 대한 그 비방 욕설이기 때문에 제가 신고를 하겠어요. 유똥 같이 은퇴해라. 니네들 대가리엔 뭐가 들어있는 거냐? 니네 수준에서 이해하려 하지 좀 마. 국뽕짓 좀 작작해라. 투수 조기 교체할 때 니네가 막, 응? 겁나 까대더만 그 전술 메이저에서 유행했다. 템파베이 레이스는 솔직히 그거는 유행이라기보단 지들이 변칙을 한 거죠. 늘 서부는 시즌 마지막까지 박 터질 것 같은데, 가을 야구 땡? NL은 AA한테 안됨 가짜리그 내셔널 보스턴 우승 가자! 만년 우승 후보 다저스. 홈런이 많다고 하지만 거의 솔로가 많고 주자가 있건 없건 풀스윙이다. 팀 배팅 개나 줘버려. 밀어치기 끊어치기 개나 줘버려. 그저 풀스윙이다. 홈런 치면 연봉 더 준다든? 답이 없는 안타산 다저스 선수들. 피지컬도 안 내면서 다른 선수 홈런 치 자신도 칠까하며 하늘이 갈라져를 방망이 휘두른다. 감독의 번트 지시도 없지만 선수들은 그런 거 꿈도 안 꾼다. 내가 번트를 감히 난 오로지 홈런만 칠까 만약 다섯 가려고 하게 된다면 메이저리그에 대한 모욕이다. 뭐가 정확해? 유뚱이나 추풍기처럼 거대한 구멍을 안고 있는 팀은 절대로 가려고 못한다. 못 간다. 이거를 다 읽었냐? 대단하다. 쓴 사람도 대단하고 읽은 사람도 대단하다. 응, 고마워. 나야. 내가 썼어. 감독하고 너무 안 맞는다. 다저스가 우승한다는 건 로또 1등할 확률 아닌가? 그 확률 나한테 좀 주면 안 돼요? 응? 나 로또 1등 좀 해보고 싶은데. 저것도 메이저라 가능하지 KBO와 봐라 비교 자체가 박장대소지만. 콜로라도 응원한다. 감독은 반드시 잘라야 한다. 감독이 조르다. 레이스에 관한 글을 엄청나게 썼냐고요? 그 승률에 탈락한 게 아쉽다 이거야. 네가 좀 생각을 하고 네가 좀 써봐요. 너 님이 써봐. 이 선수로 와카도 못하면 진짜 다저스 가능성 1도 없어. 히바. 다저스 조기 탈락하고 뉴현진 이적하고 내년부터 다저스 안 보고 싶네요. 하지만 엠스플에서는 매년 다저스 경기를 한다는 거. 다저스는 한인교포가 많아서요. 다저스는 한국인들한테 워낙 인기팀이라서 계속해요. 매팅리보다 더한 돌이 있을 줄이야. 누가 보면 다저스가 한국팀인 줄 알겠네. 애틀랜타는 언제 생긴 팀이요? 국민 거품 국거방? 국민 거품 박병호가 원래 원조 국거방인 걸로 아는데. 똥오줌들 박빙 내셔널 서부지구. 야, 이거는 좀. 비방이다. 서부지구 그냥 세팀 동률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세팀 동률되면요. 서로 상대전적 우위인 애들끼리 그 미리 따져가지고 그 타이브레이커예요. 서로 돌아가면서 타이브레이커 하고요. 팀에게 중요한 한 달을 펑펑 얻어맞더만 절레절레 더 올려봐야 패만 더 많아질 뿐. 포시가도 광탈각. 잘 읽긴 했는데요. 너무 길어요, 기자님. 응, 너님이 직접 써보세요. 포시 가면 감독 유인됨. 팩트. 유추 국뽕들아, 니들이 응원한 팀들 포스트시즌 못 가니까 응원 접어라, 그냥. 와카승분에서 나가 한팀 말고는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누가 우승할지 모르는 NA 쪽이다. 이 사람은 약간 좀 현실적인 댓글을 썼고요. 포시 진출하지 말고 감독을 잘라라. 로버츠 버리고 김경문 영입까지. 짜기 끼냐고요? 님이 써봐. 응? 이거는 저를 비방하고 욕설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신고를 넣었어요. 피더스 빼고 대가리 박아라. 타선이 물타선. 4연패하고 그냥 포기해라. 올라간들 뭐 하겠냐. 두번진건 최악이다.
사망신? 애리조나, 콜로라도 애리조나 순위 중에서 갔으면 좋겠어요. 맞춤법 좀 맞췄어라. 그러니까 네가 모태솔로지. 저기 김병현 선수? 떨어져라 물 떠놓고 빌고 있다. 굿바이에스. 저기 디백스 원하는 거니? 돈만 썩어나는 구단. 됐네 매츠 다저스. 클리브랜드 저성적으로 1위 하고 있어. 팀들이 좀 섞였으면 좋겠는데. 다 로버츠 감독 자르자는 댓글이 엄청 많네요. 저기 욕은 좀 하지 마세요. 메이저 6선발급이 뭘 막지 못했다는 거냐? 기자야 기사 똑바로 써라. 왜 나한테 반말하니? 이 바람과 구름아? 응. 그래 신고. 다저스 파이팅. 올해 포시도 못 가겠다. 월시까지 갈수 있을까? 타선이 살아나야지. 보스턴 저 크레이지 승률 성적인데 만약에 디비전 가서 패한다면 정말 허무할 듯. 빙고. 근데 더 최악은요. 이러고 지구승 못해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가서 단판 승부 패하는 거다. 최소 4경기는 이겨야 올라가네. 세인트 로켓을 7연전 다 잡아야 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 창조 병살. 올해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붙어있네. 포스트 시즌 못 가고 컷쇼 떠난다. 컷쇼 포스 업튼 트레이드가. 글쎄요. 기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썼는데 참이 네이버 댓글 수준하고는 참이 댓글 수준 참 더럽네요. 어쨌든 네이버 기사 메인으로 갔던 제 기사를 토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뭐 어쨌든 기사 잘 분석했고요. 뭐 내가 쓴 기사지만 잘 분석했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순위 분석 녹화는 종료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기사에 없는 내용 하나를 더 할게요. 자, 이제 꼴찌 왕중왕전이 있어요. 마이애미 말린스 57승 86패 3할 9푼 9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58승 88패 3할 9푼 7리. 내셔널리그에서 얘네 두 팀,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에서 볼티모어 오리오스 41승 103패 2할 8푼 5리. 와, 얘네 벌써 100패야. 벌써 103패야. 승률이 3할도 안 돼요. 1위하고 전체 1등하고 전체 꼴찌거든요. 승차가 5할 7푼 5리. 꼴찌 캔자스시티 로열스 49승 95패 3할 4푼. 요네 팀에서 꼴찌 왕중왕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3할 때팀네 팀에서 꼴찌 왕중왕전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근데 이 꼴찌 왕중왕전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꼴찌 왕중왕전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꼴찌를 하면요 내년 여름에 열리는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라운드 1순위 지명권을 갖고 갈수 있어요. 꼴찌를 하면 1순위 지명권을 갖고 갈수 있기 때문에 그 애초에 그 지구 꼴찌를 할것 같으면요. 그래서 한 트레이드 마감 시한쯤 될 때요. 그 지구 꼴찌로 떨어지는 팀들 있잖아요. 그런 팀들은 애초에 주축 선수 다 팔고 그 지구 꼴찌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애초에 그냥
그 30개 팀 전체 꼴찌를 향해서 시즌을 포기하고 달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선수 그냥 다 팔아버리고. 그래야지 드래프트에서 1순위 선수라도 데리고 가지. 하여간 뭐 그런 변칙적인 운영도 있어요. 보통 그게 상식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녹화 종료할게요.